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이 학교에 입학한 세인고 기초반 반장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부를 너무 잘해도 고민이 없으면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단 한 가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짱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가 숲속에서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마빈 박사요. 잘 굴러가는 볼링공이요. 원래는 잘 나가는 과학자였대요. 그럼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시죠? 물방이요! 따라오시죠. 예, 바로 이곳에 우리들의 짱이 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왔냐? 예, 학교 소개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래? 수능 시험으로 전국 고등학교가 들썩이던 11월의 어느 날, 여느 고등학교와는 다른 세계가 있다. 마치 속세를 떠나온 듯한. 흰 머리를 휘날리며 아이들과 공차기에 여념이 없는 남자, 이 학교의 교장 원동현이다. 그에겐 교장의 권위나 체면 따윈, 아이들의 성적 따윈 중요치 않는 듯하다. 그저 한가로운 시골학교 교장의 여유로움 정도일까. 인적이 드문 산골에 올봄 둥지를 튼 작은 학교. 느닷없이 손님들이 찾아왔다. 전국의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은 것이다. 그들이 이 산골 학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미술 시간에요. 그림부터 하는 거래요. 헤어 디자인. 너는 얼굴이 길쭉하니까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얘 저기 뭐야 공부 시간 끝난 다음에 머리도 깎아줘. 제 머리도 우리 미술 선생님 깎아준 거예요. 이게 퍽 귀걸이하고요. 홈 잡는 거 그 기분 좋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마음이 공조되면요. 본질이 딱 잡히니까. 힙합 반지 머리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게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기본적인 동기는요. 기존 세대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것이 그 문화라고 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뻐서 그러죠. 걔네들이 그 지저분화되는 걸 알고 있어요. 지저분하더라도요. 자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걸 하는 것을 즐겨요. 근데 학생들은 전혀 선생님들이요. 네. 일단 지적도 하지도 않고. 아니죠. 철저히 지도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에 걔 나왔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걔 나면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지적해서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냥 하게 해놓으니까요. 원동현 교장의 파격적인 교육 방식. 그 교육 방법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교장들이 원 교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의 교육법은 교원 연수 과정의 필수 과목이 되었다. 그것이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요즘 학교와 교실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교장쌤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가장 가깝고 알면서도 아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고 우리가 다시 마음 새로운 새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을 아, 참 못했구나 선생님들이. 세인고의 하루는 아침 체조부터 시작한다. 잘 잤어? 어저께 하도 웃어서. 모두들 아직 잠이 덜 깬 모양. 이곳의 학교 교사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전교생 40명. 올봄 개교한 탓에 아이들 모두 1학년 신입생뿐이다. 원동은 역시 경력 8개월의 새내기 교장. 그가 이 4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그만의 독특한 넷. 교육을 펼치기 다섯,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학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이 15명의 교사들, 경력들이 다채롭다. 벤처기업 부사장이 수학교사로, 뭐, 대학교수가 과학선생으로
교사들의 월급은 겨우 교통비와 숙식 제공이 전부. 그래도 이 학교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교장의 대안 교육에 매료된 때문이다. 불참으로 체크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원교장은 늘 부산하다. 하루하루 아이들 지켜보느라 여념이 없다. 세인의 아이들은 좀 달랐다. 성적이 좋지 않아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당했던 아이들이다. 각자의 상처를 보듬고 이 학교로 들어온 아이들. 다시금 큰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 미래를 찾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조경학위는요, 나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고요. 내 그때 면접을 봤는데 전혀 진짜 나 같은 애, 진짜 저 같은 애 정말 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해 원 교장은 자신이 개발한 교육법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다시 와서. 영어 공부해? 요즘 뭐 영어 붐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원 교장은 본인이 선택한 새로운 인생에 자신을 가져본다. 늘도 안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 어쨌든 세계사선에 대해서 세인고 학교로 와. 나는 계획을 굉장히 많이 짰어. 꿈이 난 참 많았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대학 노트로 한 권씩 계획을 짠 적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짰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의 꿈은 줄곧 과학자였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다. 국내 최고의 촉망받는 과학자, 원동은에게 늘 붙어다니는 수식어였다. 그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초전도체 합성의 권위자로 인정받았고, 100여 편의 논문과 10여 개의 특허를 따내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과학자였다. 그런 그가 자신 앞에 놓여진 모든 명예와 탄탄한 미래를 훌훌 털고 돌연 새로운 삶으로 뛰어들었다. 연구소 생활 10년, 정신없이 보낸 세월들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원동현 박사. 아, 글쎄 엄마한테 불만 없다니까요. 아, 그냥 저녁 내버려 두세요. 근데 왜 이렇게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너 혹시 학교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엄마 몰라도 돼요. 엄마 몰라도 되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셨어요? 오늘은 빨리 끝내셨네요. 그랬어.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진이 성적표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성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거기다 성격까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통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 대화가 안 되네요. 사춘기라서 그런 모양이지. 당신이 동진이랑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빠랑은 얘기가 통할지 모르잖아요. 어느새 훌쩍 자라버린 아들 동진이 기억조차 가물했다. 아들 녀석과 눈 마주치고 얘기 나눠본 적이 도대체 언제였던가. 동진아,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자. 응? 또 무슨 얘기야? 이거 우리 동진이가 많이 화가 났구나. 응? 가만히 있자. 동진아.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꿈이 있을 거 아니야. 아빠 같은 사람 안 되는 게 꿈이에요. 뭐? 아빠 같은 사람 안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아셨어요? 좀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제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하고 제일 가까운 아이가 소원이 아빠 같은 사람 안 된다는 것이 실제로 참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잘났다고 생각한 그 자존심을 다 깎아버린 소리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원 박사의 뇌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아들 동진의 외침. 아빠 같은 사람 안 되는 게 꿈이에요. 아빠 같은 사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즘 뭐 집에서 별로 말도 안 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성적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성적만 오르면은 금세 괜찮아질 겁니다. 그럴까요? 지금 성적 올려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다른 애들 따라잡기 힘듭니다. 좋은 대학 보내시려면 지금부터 부모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되겠는데요. 야 이놈들아,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옆에서 자면 하자지. 아 왜 공부 잘하고 있는 다른 애들까지 방해하고 그래? 응? 아유, 지지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차라리 학교를 나오질 마라. 응? 아주 밤 생김 다 깎아먹고 말이야. 아유 이놈들아, 도대체 이놈들을 어디다 써먹냐? 어? 똑바로 해? 아유, 아유. 자, 천천히 먹어, 응? 물 마시면서. 학교는 왜 웃었어요? 상쾌하게. 동진아, 공부하기 힘들지? 응? 근데 너 혹시 공부 못한다고 출석부로 맞고 그러고 무시당하고 그러니? 동진아, 너 왜 그래? 아빠 잘나서 모를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애들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인간에서 못 받고 살아요. 나 공부 잘하는 애들 들려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울음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나 인정받는 잘 나가는 과학자. 오직 나 자신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 그래서 공부 못하는 자식의 고민 따위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 아들은 그런 내가 미웠던 것이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교육 현실. 그런 교육 속에 아들을 버려둘 순 없었다. 저는 그걸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무슨 어떤 뭐 학교의 어떤 그 구조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과학자라 그런지 몰라도요. 아 내가 이것을 좀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저 나름대로 연구를 좀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뭔가 도와주고 싶었다. 학교 교육에 상처받은 아들.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원 박사는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동진아, 너 이거 한번 읽어보고 느낀 점을 한번 써봐. 응? 기분이 좋아질 거야. 상처 입은 아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정서를 끌어내주고 싶었다. 이거 동화 아니에요? 유치하게. 이거 읽고 도대체 뭘 쓰란 말이에요? 아 이런 건 시험에도 안 나와요. 야, 그래도 읽어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점이 있을 거야. 응? 거기다 한번 적어봐. 아 싫어요. 아 참.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하게 하더라도 그걸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하다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것 못지않게 먼저 내가 그 아이하고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아 빨리 와. 아 자자 동진아 가자. 응? 어. 오호. 야 가서 운동 좀 해야지. 응? 자 가자. 야 동진아 10점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걸 하자. 응? 자, 시작하라.
아, 뭐해? 아, 하기 싫어요. 나이도 추워 죽겠는데 무슨 농구예요? 야, 죽긴 뭐가 추워? 어? 뛰다 보면 땀도 나고 기분도 좋지. 야야, 자 빨리 시작하자. 응? 자, 아, 응? 그만 좀 하세요. 저 그냥 들어갈래요. 야, 동진아. 야, 동진아. 아, 참. 10년이 넘도록 끊어져 있었던 부자간의 정. 그 세월의 줄을 잇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계속되는 노력에 동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건 제가 어떤 뭐 멋있는 일을 아이한테 해줘서가 아니라 제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아이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고 아이들이 아이가 좀 마음을 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도 풀리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그동안에 익혔던 공부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들을 제가 집에서 시켜줄 수가 있었죠. 어, 좋아. 자, 자, 자. 그 한참 얼굴이 까칠까칠하더니 지금 많이 나아졌어. 어, 그래? 괜찮아졌어? 근데 말이야, 이 처음에 꼼짝도 안 하던 놈이 아, 조금씩 변하더라고. 아. 사실 나도 말이야, 그 자식 놈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 도대체 자네가 말한 그 방법이 뭐야? 아, 그거? 내가 저 워드로 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래? 응? 자, 이거 한번 볼래? 아들을 위해 정리해둔 교육 방법. 내용을 보고 친구는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대단한데? 괜찮아?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주 관심을 갖고 자기도 좀 배우고 싶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좀 책도 내고 좀 남에게 알리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기자 되시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그분이 이걸 좀 그 기사화하길 좀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좀 정리해 드렸고 신문에 연재된 원 박사의 새로운 교육 대안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실장님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하도 많아서 업무가 아주 많이 될 지경입니다. 아유, 그래요? 어이, 원 박사 축하해. 그래, 내가 뭐랬나? 히트 칠 거라고 그랬지? 사람이 히트는 아직도 얼떨떨해. 그래, 그만큼 자식 교육 때문에 모두들 고민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후부터 원 박사는 연구소 생활 틈틈이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교육 비전과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여보세요? 예. 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시장님, 전화 왔는데요. 아, 그래요? 중국이라는데요. 아, 예. 예, 전화 받았습니다. 네.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에서 걸려온 전화. 원 박사의 교육법을 그곳 교포 학생들에게 직접 실천해보라는 제의였다. 이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곧 그의 과학자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보. 당신은 오직 연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과학자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잖아요. 여보,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문제인지. 내가 비록 실패할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친정한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어. 여보, 제발 좀 날 좀 믿어줘. 응? 여보. 어떤 사람은 저 좀 미치지 않았냐 그랬어요. 아, 특별히 저하고 같이 하는 연구팀에서는 아, 지금 우리가 연구도 잘 되고 이대로 나가면 많은 성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그만둔다는 것이 참 어리석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저희 집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중국을 간다 그런 것보다는 잘 다니던 직장을 사표를 내고
앞으로 뭐 어떤 뭐 보장성도 없는 해외에 가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했었죠. 결국 그는 중국행을 선택했다. 교육자로서의 인생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들을 위해 세워진 연변과학기술대학. 그곳에서 원 박사의 5차원 교육법의 반응은 대단했다. 소문은 급속히 퍼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부터 돌연 연락이 왔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뜻을 펼칠 의향이 없느냐는 제의였다. 제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교육이 정말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붙들고 하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모습도 보고 싶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교육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제 어떤 바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맡게 된 세인 고등학교. 원교장은 신입생 선발 기준부터 독특했다. 꿈이 뭐지? 꿈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도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을 게 아닌가. 에이, 뭐 커서 어떻게 되겠죠. 성적은 좋군. 네. 다음 학생. 자네는 왜 이 학교를 지원... 원교장의 학생 선발 기준, 그것은 세 가지였다. 아이에게 반드시 상처 입은 아픈 기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반드시 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적은 절대 좋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면 잘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제 교육의 관심은 상위권이 아닌 나머지 90%에 항상 관심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우면은 그런 아이를 위한 학교를 세우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개교 초, 학교의 틀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한 가지 유쾌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장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저희 머리에 물 들이면 안 될까요? 맞아요. 너희들 머리에 물 들이고 싶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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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 응? 저기요. 저기. 왜, 왜? 아니, 무슨 일이 있니? 야, 니들 머리가 이게 뭐냐, 어? 야, 학생들이 이래도 되겠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자식들, 이거 진짜. 아, 교장 선생님. 애들이 머리에 물을 들여서요. 지금 벌 주고 있는 중입니다. 김 선생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 선생, 예. 저 애들 저 들여보내는 게 어떨까요? 예? 아이들을 좀 이렇게 엄하게 하면은 아이들을 아주 정말 강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통제가 없어질 때 그 아이들의 내재적인 잘못된 것이 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육에 있어서 악순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좀 깨보기 위해서 처음에 아이들 좀 자유롭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돼도 이 교육한다는 게 힘든데 통제가 잘 안 되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후 세인고는 원교장이 꿈꾸는 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장소가 되었다. 국어 시간. 지매에 걸린 부모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세인고의 모든 수업은 원교장의 교육 이론을 철저히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이다. 원동현 교장이 아들을 위해 개발하기 시작한 교육법. 바로 5차원 전면 교육이다.
전 인간이 공부만 해서 자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의 한 면만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력만 키우면은 지력은 크지만 다른 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요소들을 한꺼번에 교육했을 때 자기의 소질을 발휘하고 정말 실력 있는 인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객원 교사들이 찾아온다. 전주시립 교향악단 단원들이다. 1인 1악기화, 원교장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아이들의 악기 연주, 다섯 가지 교육 중에 심력을 길러주는 작업이다.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자연스레 아이들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상상력과 창의성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저도 일부러 여기까지 이제 먼 곳까지 시간을 내서 오는 이유가 그런 뭔가 이렇게 교육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뭔가 도울 수 있나 싶은 생각에. 그저 공차고 노는 것이 아니다. 5차원 전면 교육 중 체력 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운동을 시키는 수업 방법이다. 바른 자세를 갖고 즐기면서 몸을 움직이면 아이들의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여학생들도 남학생들하고 똑같이 결국은 같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 축구 잘합니다. 아주. 지난번에 뭐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하루 지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축구하자 그러니까는 대학생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국사 시간. 교과서를 외울 시간에 현장을 찾아가 유적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진정한 역사의식을 생기게 하는 것. 다섯 가지 교육 중 지력 쌓기의 방안이다.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탈피하고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자 했다. 무조건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입시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재능이라도 특별하게 살릴 수 있게 그렇게 해갖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자유스럽고요. 선생님들이 저희 친구 같고 편하게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체벌도 없고 차별도 없고. 자기관리 능력 프로그램. 공부만이 최선은 아니다. 아이가 공부 외에 자신만의 숨겨진 재능을 키우는 시간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학부모 방문 날이 있다. 학부모 방문도 5차원 교육 중에 하나. 다섯 가지 교육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를 해결해주는 장치다. 근데 이게 여기다 놔둬서 도서관에 갖다 놓지. 인간관계의 핵심은 아이가 부모나 친구, 선생님과 사이가 좋아야 그 바탕 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곳에 온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적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심했던 아이들이었다. 이제 저희 사라 같은 경우도 집에 오면 굉장히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래요? 예. 근데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전화를 한 번씩 하면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익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의 초청을 받았다. 세인고의 5차원 전면 교육 수업을 보고 자신의 학교에도 일부를 도입해 실시 중이라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잘 되셨어요? 네.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면은 상당 부분의 그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게 드러나네요, 여기서. 세인고와는 달리 전교생 수가 1,000명이 넘는 일반 학교인지라 처음엔 교사와 학부모들 모두가 잘 될 수 있을지 걱정들이 많았다. 자기는
성격이 급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장점으로 할까? 그 10년 기르기 할 적에 아이들 간에 서로 그 칭찬을 해주고 자기 느낌을 발표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도입해서 실천해본 것은 거의 반년쯤 되는데 굉장히 즐거워라고 하고 있고 전혀 말을 못했던 아이들, 감정 표현을 못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옆에서 보고서는 배워서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퍽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5,60명 있는 곳에 하더라도 효과가 약간의 감소되지만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서 5,60명 되는 학생들을 놓고 하더라도 그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토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는 애정과 하려는 그 의지가 더 중요하죠. 모처럼 원교장 가족의 식탁이 분주하다. 지정이 다이어트 끝났냐? 어떻게 됐니? 어? 포기했어? 아이고, 소문이 났어. 과학자 시절보다 더 바빠진 원교장. 하지만 그의 특별한 인생을 묵묵히 지켜온 아내 정기숙 씨. 그녀는 이제야 남편 때문에 겪은 소가리를 풀어낼 정도가 됐다. 그냥 제가 그래요. 같이 살아보라고 1년만. 아니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속상하고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반감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같이 흥미를 느끼게 됐고. 상민이 요즘 좋지. 상민이 괜찮아요? 목사님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그 수업 태도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편지 보내자 그런 얘기가 있었지. 누구한테? 교육자가 되는 걸 반대했던 아내. 요즘은 오히려 아내 쪽이 세인과 아이들에게 흠뻑 빠져 있는 눈치다. 아주 나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야 돼. 진짜 공부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가치 있다는 것을 걔네가 스스로 말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 그렇지. 동진, 자니? 쉬고 있니? 원교장의 인생을 바꾸게 한 아들 동진. 어느새 어엿한 대학생이다. 그다음에 뭐 바빴었냐? 너 뭐 내년에 군대 갈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응. 이제 준비 어떻게 많이 됐어? 응. 마음은 결정. 요즘 군 입대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 눈치다. 어떻게 뭐 전번에 얘기한 대로 영국 한번 생각해보려고 그래? 영국 가는 거? 그러니까 제대하고 토플 점수 잘 나오면은 영국 가보려고. 우리도 잘할 때 부모들이. 원교장은 동진을 인생의 스승이라 생각한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던 동진. 지금도 그는 아들 앞에 서면 스스로 선택한 교육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반성하게 된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년 이상 닦아온 탄탄대로의 과학자로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불확실하고 낯선 그런 교육자로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체득한 5차원 전면 교육의 뜻을 가슴에 품고 원동현 선생님이 선택한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원동현 선생님은 자신의 교육 철학의 뜻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원동현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선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참 분위기도 좋고요. 아, 여기서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참 그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과학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모든 앞날을, 미래를 다 버리고 지금 이 조그만 시골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만족하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예. 일단 첫째, 이 아름다운 자연이요. 제 정신을 맑게 해주고요. 예.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진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입니다, 사실. 예. 그렇게 아이들하고 새로운 교육을 실천해 나가면서 새삼스럽게요. 우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런 그 학교를 세운 이유도 바로 우리 교육의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런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예. 저는 우리 한국 교육에 두 가지 그 약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성적과 실력의 괴리가 너무 심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죠. 역사 성적은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이 길러지고요. 윤리 성적은 높은데 윤리성이 없는 사람이 길러져요. 예. 어처구니없게도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길러집니다. 저도 과학자지만 과학 성적은 높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못 길러주는 우리의 교육의 약점이 있어요. 이 성적의 실력의 괴리를 메꾸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강해지기가 참 힘들죠. 또 하나의 그 문제점이 전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교육은 결국 사람의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하위권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합니다. 예. 결국 우리 사회는 성적은 높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이 길러질 수도 있고 또 중하위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길러진 데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스럽고 불행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런 걸 포함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곳 세인 고등학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그 교육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 예. 좋은 직장, 예. 또 좋은 곳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곳에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가고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그 귀한 힘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힘도 중요하지만 비록 낮은 곳에 떨어졌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비록 낮은 곳에 떨어졌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 이것이 저희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소질을 최대화시켜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비록 저도 살다 보니까요, 어떤 좋지 않은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 소질을 최대한 개발하면요, 자존감을 갖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힘들을 길러주는 것이 저희 학교의 근본적인 하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처음에 걸으셨던 과학자의 길을 아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그 대가를 이뤘을 때 모범이 돼서 아이들에게 그걸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도 굳이 이렇게 이 작은 또 너무나 깊은 산골의 학교에 교장으로 와서 실천하겠다고 생각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뭐 학문을 쭉 해온 학자이기 때문에요. 이론을 발표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발표하기는 쉬운데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열매와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매와 결과.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지금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교육개혁이 어떤 그 프로그램과 이론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네.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결과들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그 세워서 여기서 정말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교육을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 아이들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만이 실제로 우리의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노력이 별거 아닐지라도 지금 이 시작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그 열매와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장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죠. 예. 선생님이 말하시는 그 열매,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자신의 그 소질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것이 인간의 자존감을 주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돼요. 우리의 교육은 상당히 이기적인 힘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아이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 잘 먹고 잘 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도 그렇게 네. 얘기 듣고 살아요. 네. 그것이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못 느끼죠. 결국은 이 힘을 남을 위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힘까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보는 열매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힘을 갖고 남을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힘까지 주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5차원 전면 교육에 대해서 일부에서는요. 사실 누구나 뭐 다 아는 얘기 아니냐. 다 알고 우리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특별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상식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교육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특별한 걸 발견해서 더 좋은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의 교육이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벗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상식을 회복하자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키우자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전인적으로 키우고 있지 못하잖아요. 악기 하나도 중학교 들어가면 벌써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5차원 전면 교육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전면적으로 키우자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걱정스러운 점이 학생 수가 너무 적고 뭐 등록금을 특별히 많이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일반 학교하고 동일한 그 예. 등록금을 받죠. 그러다 보면은 학교 운영도 해야 되고 선생님들 또 급여도 드려야 되고 엄청나게 모자랄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이거 지금 지탱해 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미 그걸 예산했기 때문에요. 제가 이 학교를 지면서 교사 숙사를 제일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주무시도록 제가 그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통해서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한테 약속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지낼 수 있는 집을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식당이 있으니까 식사를 가족까지 포함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과 먹을 것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돈이 생기면 1-20만 원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주 고맙게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다시 한번 좀 짓궂은 질문을 드리는데 촉망받던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후회라는 표현을 못하지만요. 예. 제가 과연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생각은 해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 좋은 교육자도 많은데 과학을 한 사람이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가는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분야에 계속 있으면서 제 일을 더 하는 것이 옳지 않았냐는 생각은 해봤죠. 하지만 이런 표현을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처음에 계획하지 않은 대로 방향이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방향에서도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찾고 거기서부터 최선의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그것이 행복을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육 현장이 저한테는 상당히 그 흥미로워요. 또 저는 여기서도 과학자로서의 그 특성은 못 버린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교육에 어떤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내고 있죠, 사실은.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 오늘 아주 강의를 잘 받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당에 있더라도 그렇게 걸어지지 않잖아. 먼저 빨리 죽어서 이제는 빨리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 갈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너희들이 맡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래도 야 참 내가 전북 완주 어느 산기슭엔 40개의 작은 꿈들이 연글고 있다. 그 꿈들이 연글어 열매가 될 날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작은 꿈. 산골학교 신출내기 교장 원동연의 꿈이다.